연습까지 10번 시작하겠습니다. 라인 해가지고 이물점에서 출발해요. X축으로 얼마큼 가요? 137이 갑니다. 137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가 얼마예요? 80이죠? 80인데 이 선을 80만큼 옵셋 해가지고 길이를 50만큼 뭐 해서 잘라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리고 요 이 두 직선 사이에 이렇게 아크를 그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 80만큼 떨어진 점을 잡아가지고 50만큼 선을 그려버리면 그런 일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 한 다음에 우클이 시작점 여기로부터 골뱅이 X축은 0이고 Y축은 얼마예요? 80이죠. 8 Y축으로 콤마 80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여기 높이가 얼마 나왔어요? 80이 나왔죠? 그러면 X축으로 얼마큼 가요? 50만큼 가죠. 50만큼. 자, 이렇게 50만큼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크가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고 여기 중간점을 중심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렛으로 해도 되지만 그 방법을 많이 쓰니까 두 점 사이 중간을 좀 숙달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H고요. 바로 여기가 시작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심점 입력하기 위해서 뭐 C를 칩니다. C를 치는데 중심점 모르잖아. 그러기 때문에 우클릭해서 두 점 사이 중간, 두 점 사이 중간을 객체선에 클릭을 한 다음에 두 점을 클릭합니다. 두 점을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게 중간점이 딱 잡혀져요. 두 점 사이 중간이 잡혀버려요.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서 어떻게 돼? 끝점 됐을 때 어떻게 돼? 클릭하면 되지.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은 어떻게 돼요? 홀을 그렸기 때문에 이 호의 중심점이 바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객체선의 원의 중심점으로 해서 지름이 32 되는 원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C하고 엔터 친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 살짝 갖다 대면 이렇게 중심점이 잡히죠. 중심점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지름이 32이니까 D 치고 32 이렇게 치면 여기는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선이 올라가는데 길이는 모르지. 각도는 몇 도예요? 150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선의 끝점 잡아가지고 150도로 쭉 길게 올리고 그 다음에 높이가 94니까 90만큼 94만큼 오셋 한 다음에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트림으로 연장해가지고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이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한 다음에 첫 번째 점 이렇게 잡고 그냥 길게 좀 뺍니다. 요 뺀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가지고 150도죠. 그래서 여기서 150, 각도를 150 입력을 하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선의 끝점을 잡고 충분히 빼면서 탭키 눌러가지고 100도입니다. 각도는 100도예요. 자, 이렇게 100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객체를 위로 옵셋을 합니다. 5하고 엔터. 얼마큼? 94만큼 못 해야 되죠? 그래서 94만큼 옵셋을 하는 거죠. 요것을 우쪽으로 이렇게. 예. 그러면 이놈을 연장하고 이쪽을 연장하고 트림으로 잘라버리면 되지. 예. 그래서 연장 EX 연장을 누르고 이놈을 딱 누르면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Shift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이게 잘라버리면 되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높이가 94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마한 원이 하나 있네요. 지름이 10이 되는 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얼마큼 얼마큼 떨어졌냐면 66만큼 떨어졌잖아요. 66만큼 떨어진 점을 중심점으로 해서 지름이 10이 되는 원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C하고 엔터. 우클이 시작점. 이 원의 중심점 잡고 골뱅이 마이너스 66 콤마 0.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중심점이 딱 잡히고 지름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D치고 12치고 그러면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중심점을 해서 62만큼 가고 거기서
반지름 22대니까 22대는 선을 밑으로 내려서 선 하나 그리고 아크로 그리면 되죠.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선을 하나 일단 그리겠습니다. 라인 한 다음에 우클릭 시작점 E1의 중심점으로부터 골뱅이 마이너스 62,0 하고 딱 잡으면 이게 첫 번째 점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을 22만큼 선을 그리면 되죠. 22만큼 선을 그려서 엔터 치고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시작점이고 여기가 중심점이고 이렇게 아크 그려지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중심점을 여기 중심점 잡아서 길이가 20 극좌표로 해가지고 길이는 22고 각도는 100도로 해서 선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걸 여기를 시작점 여기를 중심점 끝점에서 아크를 그리면 돼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올라가는 선은 이 선과 평행한 선이니까 평행선을 객체 스냅으로 잡는 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그래요. 평행선도 객체 스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면 각도를 입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꿀팁. 한번 해봅니다. 자, 우선 아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A하고 엔터. 시작점이 바로 여기죠. 여기고 중심점은 C하고 엔터. 여기가 바로 중심점이 되는 거지. 여기 선의 끝점이.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려지는데 지금 이 각도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도예요? 100도로 넣으면 되지. 100도로 넣는 다음에 여기서 100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인 해가지고 이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을 한다면 이게 더 효율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평행선을 객체 스냅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언두 해가지고 되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돌렸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크. 여기가 시작점이고요. 시작점이고 C치고 여기가 중심점이고 이렇게 돌려요. 그냥 임의로 그냥 확 돌려버려요. 이렇게 돌아갔죠? 그러면 라인 해가지고 라인에서 여기가 첫 번째 점인데 여기 평행선을 그리고 싶잖아요. 평행선을 그리고 싶으면 지금 이렇게 하면 평행선이 어디서 어떤 선이 평행선인지 모르잖아. 그럴 때 우클릭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키에 보면 뭐가 있냐면 평행이라는 게 있어. 평행이 있죠. 평행을 선택한 다음에 이 선을 살짝 갖다 대요. 그럼 평행이라는 게 나오지. 여기서 클릭하지 말고 우측으로 살짝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평행선이 평행 추적선이 딱 보여요. 보이지? 평행 추적선이 보입니다. 이때 클릭하는 거예요. 이때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하고 이렇게 자르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요 객체하고 요 객체는 평행선이다. 이렇게 그려도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이 CAD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도형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도형 연습하는 것은 기계에 가깝죠. 그렇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 CAD 상태에서 어떤 심벌을 그리고 전기 도면을 그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전기 도면은 칠 수가 없어. 칠 수가 없이 그립니다. 근데 칠 수 없이 그리려면 밋밋한 그냥 하얀 종이다가 어떻게 돼요? 도면 그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화면을 모눈 종이처럼 나타내게 해가지고 모눈 상태에서 또 마우스 포인트로 스냅을 걸어서 그리면 굉장히 치수 없이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케치 같은 거 할 때도 좋고요.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화면상에 어떤 모눈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모눈 대신 점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으로 많이 이렇게 바꿔서 쓰거든요. 점이 좀 편하더라고요. 도면, 저 전기 도면 그릴 때. 도면의 크기. 그러니까, 도면 영역 한계. 리미트죠. 도면 영역 한계에 따라서 이, 그, 모눈의 간격과 스냅의 간격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눈 점이 너무 촘촘하면 화면에 안 나타나.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무 촘촘하여 화면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눈은 도면 영역 한계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지금 현재 기본값은 리미트를 보면 뭐 어떤 값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A3로 되어 있죠. 420에 297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눈을 이렇게 설정을 하려면 첫 번째 방법은 상태막대에 보면 그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스냅이 있죠. 그리드 스냅 모드 있고 그 옆에 조그만한 역삼각형 단추가 있죠. 여기서 스냅 설정을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냅도 키고 그리드 키고 스냅 간격을 한 4로 하고 요것도 4로 하고 스냅하고 그리드를 다 똑같이 4로 하는 게 좋겠죠. 똑같이 같아야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스타일은 2D 모형 공간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 점으로 표시가 돼요. 이걸 해제하면 선으로 표시가 돼. 그래서 점으로 표시하고 싶으면 2D 모형 공간을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드 동작에 보면 적응 그리드라고 있죠. 적응 그리드는 화면 확대에 따라서 이게 변하지 않고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데 적응 그리드라는 것은 화면 확대에 따라서 모눈이 조금 달라져요. 간격이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보통 적응 그리드를 그냥 해제를 시키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상이 뭐예요? 그리드가 보이죠? 만약에 명령어 라인에 그리드가 너무 촘촘하여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몰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주몰 하면 제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해가지고 이게 하나에 3일씩이니까 어떻게 돼요? 치수 입력을 안 하고 또 스냅이 걸려있으니까 그냥 임의로 이렇게 도형을 그리기가 편하죠. 그렇죠? 그냥 딱딱 그리면 이게 스냅이 걸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려져요. 한 간격이, 점과 점 사이 간격이 3mm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면 되죠. 한 눈금 3mm, 그냥 8mm, 뭐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설정해도 되고요. 단축키는 DS입니다. DS, 제도 설정으로 가도 돼요. DS를 치면 이게 제도 설정이 가고요. 그 다음에 스냅 및 그리드에서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막대에서도 갈 수 있고 상태막대에서 스냅 설정으로 가도 되고 DS 제도 설정에 가서 설정을 해도 됩니다. 폴리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폴리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도형 그리면 선 하나 그리고 아크 그리고 원 그리고 그랬지요. 그런 식으로 그려나가잖아. 그럼 그릴 때마다 어떻게 돼? 선 그렸어, 원, 호 그렸어, 또 선 그렸어. 그러면 객체가 계속 그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 그리고 또 아크 그리고 또 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작업을 해서 그려 나갑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폴리선이 굉장히 또 편해요. 폴리선은 선 그리면서 호 그리면서 또 가중치 선의 굵기도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그릴 때 또 편합니다. 그 선이나 호나 이런 걸 많이 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폴리선도 필요할 때가 있다, 편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알았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사각형, 지난번에 사각형 그렸잖아요. 사각형 그렸으면 객체 하나잖아. 그래도 그것도 폴리선이야. 폴리선이야.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선이다 얘기입니다. 우선 폴리선 연습하기 위해서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것처럼 반지름이 50대는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50대는 원을 그렸어요. 원 그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태극마크처럼 이렇게 홀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만약 기존 방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3시 방향 4분점에서 홀을 그리고 또 이쪽에서 다시 9시 방향에서 홀을 이렇게 그려야지. 항상 아크는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두 번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폴리라인으로 이것을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선의 명령어는 P라인인데요. 단축키로 PL만 쳐도 돼요. PL 이렇게 쳐요. 그럼 시작점을 그려갑니다. 시작점은 이 원의 어떻게 4분점이죠. 만약에 4분점이 잡히지 않으면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키 우클릭해서 4분점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4분점이 클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릭을 하고 보면 밑에 명령 라인을 한번 봐봐요. 명령 라인에 보면 호, 반폭, 길이, 명령 치수, 폭 이런 게 나오지. 여기서 호를 그리고 싶으면 A라고 치면 되고요. 또 A라고 치면 또 반지름 값이 뭐냐고 물어볼 것이고
폭을 치면 폭이라는 것은 선의 가중치에 굵기요. 굵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홀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A라고 치는 거예요. A. A 치고 A 치면 어떻게 돼요? 홀을 그리겠다면 뭘 물어보냐면 여기서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반지름 값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지름이 얼마예요? 아까 큰 원이 50이니까 25지요. 그래서 반지름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R을 칩니다. 그리고 25를 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끝점이라는 것은 이 원의 중심점이잖아. 그렇죠? 이 원의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호가 이렇게 그려져. 50대고, 지름이 50이지, 반지름이 25대고. 그래, 호가 이렇게 되고요. 클릭한 다음에 이 값을, 한번 값을 입력하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9시 방향에다 놓고 갖다 내면 4분점이 선택이 되고,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호가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그려지지. 그렇지?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PL 이렇게 쳐요. 자, 시작점은 4분점입니다. 4분점인데 여기서 폭을 조정하려고 그래. 가중치 W. 그러면 기존은 0이거든요. 그래서 굵기를 좀 굵게 좀 주고 싶다. 그러면 1mm로 선의 굵기를 1mm로 그리고 싶다. 시작 1mm면 끝도 1mm야지. 그렇죠? 그냥 엔터를 치면 되고요. 그다음에 홀을 그리겠다. A를 치고 그다음에 반지름값 R 치고 그다음에 25 치고 그리고 그다음에 끝점. 끝점이 2원의 중간점, 중심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고, 다음에 4분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호가 그려지긴 한데, 어떻게 돼요? 선의 가중치가 들어갔죠? 굵기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것처럼 P라인 명령으로 화살표를 그리네, 그랬는데, 내가 화살표를 하나 그리려고 해요. 자, PL 이렇게 쳐요. PL 치는데, 시작점을 일단, 이물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폭을 조정해요. W인데 시작폭이 예를 들어서 여기 20이다. 그러면 20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폭도 20이죠.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굵게 선이 그려지지. 그렇죠? 굵게 지는데 이 길이가 25다. 그러면 25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위로 30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W를 치는 거예요. W 치고 위로 35다. 아니 32지. 30 친다. 그러면 이게 30이고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화살표 끝은 0이지, 0. 그래서 끝폭은 0입니다. 0을 치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요 화살표가 보이고요. 요 길이가 얼마냐? 20이다. 그러면 20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화살표가 그냥 한 번에 그려지죠. 아,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20이 너무 커. 이런 걸 좀 15만큼 줄이고 싶어.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네. 밑으로 그리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화살 쪽에 그 굵기만. 그러면 PL 이렇게 치고요. 시작점은 여기고요. 폭을 조정합니다. W를 치고, 시작폭이 20이 아니라 뭐 15를 하겠다. 15. 끝폭도 15.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지요. 근데 요 길이는 25다. 25다. 근데 다시 폭을 조정하는데 W를 치고 시작 이 폭은 뭐 30이다. 그러면 30. 끝폭은 0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요 길이는 얼마로 하냐? 20만큼 하겠다. 여기서 20만큼 하겠다. 20하고 엔터.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좀 다른 모양의 화살촉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화살촉 그릴 때 선폭을 가지고 포일라인에서 선폭을 계속 조정해가면서 계속 그려나갈 수가 있어. 그리고 호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선으로 갔다가 호를 갔다가 가져줬다가 또 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나갈 때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폴리선의 특징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바운다리를 활용한 경계 작성. 경계라는 것은 어떤 객체가 이렇게 막 겹쳐 있거나 할 때 꽉 막혀 있는 공간, 막혀 있는 공간에 테두리를 검색을 해서 그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해치할 때도 이게 바운다리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알리시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런 사각형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인물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지금 요 객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저 객체는 사각형 그리고 원 그리고 어떻게 돼? 원과 사각형이 겹쳐 있죠. 그렇죠? 겹쳐 있는데 지금 내가 뭘 필요로 하냐면 요 안에 있는 요 공간만 필요해. 경우에 따라서는 요 부채꼴 모양이 이것만 필요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게 바운다리입니다. 예, 바운다리 이렇게 쳐도 되고요. 단축키는 BO라고 쳐도 돼요. BO 이렇게 칩니다. BO. BO. 바운다리 BO라고 딱 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경계 작성 창이 뜨죠? 여기서 점 선택이라고 있어. 앞에 점 선택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공간 있죠? 요 공간을 그냥 클릭을 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쳐요. 화면상에 앞으로 변화는 없죠? 그렇지만 이 경계를 약간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경계 폴리라인을 만든 거야. 폴리선이 그려진 거야. 그래서 이놈을 딱 클릭하면 그것만 선택이 되고 이놈을 잡아서 바꿔서 빼내면 이렇게 빠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이 부채꼴 모양 이것만 빼내고 싶어. 그러면 자, BO라고 이렇게 치고요. 점 선택을 누른 다음에 그 공간을 딱 클릭하고 엔터 친 다음에 이놈을 클릭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만 남겨놓고 그것만 남기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Z 눌러서 그것만 남기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객체를 만약에 지우면 어떻게 될까? 그것만 남죠.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이라는 것은 자유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곡선인데 뭐 자유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스케치 할 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고선. 우리 지도에 보면 등고선이 있잖아. 등고선을 그릴 때 요거 스플라인을 쓰고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스플라인 명령은 SPL입니다. SPL 이렇게 치고요.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이렇게 그려 나갈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유선이 그려졌잖아요. 그렇죠? 자유선이 그려졌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이렇게 클릭한 위치가 이렇게 찍혀 보여요. 요 점에서 이걸 맞추 이게 순칙 추가 제거가 다 가능합니다.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도움말이 나와요. 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여기가 아니라 좀 바꾸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다 빼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빼내면 또 이렇게 빠져 이렇게 그런데 스플라인을 그렸으면 스플라인 편입 명령이 있어 SPE라고 근데 SPE를 안 쓰고도 그냥 스플라인을 그린 다음에 그냥 객체를 선택하고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니 편집을 쓴다면 어떻게 돼? SPE라고 친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어떤 정점 있는 걸 갖다 정점이라고 그래요. SPE 이렇게 친 다음에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고 이놈을 아까 좀 빼낸다. 여기서 정점을 편집하겠다. 그러면 정점 편집 E하고 엔터 그 다음에 추가 엔터 A 엔터 그러면 어느 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정점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스플라인 상태에서 이렇게 수정해도 되고 SPL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자유선이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 이렇게 자유선이 있는데 이 자유선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그래. 연결을 하면은 만약 그냥 연결하면 좀 꺾여 보이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게 연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수정에 보면 메뉴에 수정에 목깎이 옆에 뚝 누르면 곡선 혼합이라고 있어. 곡선 혼합을 누른 다음에 요 객체를 누르면 부드럽게 연결이 돼버려요. 곡선 혼합.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는 게 곡선 혼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름형 리비전입니다. 구름형 리비전도
어떻게든 2021에 와가지고 기능이 좀 향상이 됐어요. 기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름 모양의 도형을 그린 다음에 특성창을 열어가지고 또 수정이 아주 편하게 됐어요. 근데 2021 이전에는 아마 그 기능이 없을 거예요. 조금 방법이 달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형 리비전은 어떤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디에 있냐면 메뉴에 주석이 밑에 저 오른쪽에 쭉 가보면 구름형 리비전이라고 있어요. 있죠? 여기서 구름형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할 거냐, 폴리곤으로 할 거냐, 프리핸드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하겠다. 그걸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대강을 이렇게 쭉 끌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름 모양이 그려졌지. 그렇죠? 근데 구름 모양 그렸는데 구름 모양의 반지름 값이 너무 커. 조금 더 줄이고 싶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1입니다. 컨트롤 숫자 1을 누르면 이와 같이 특성창이 나와요. 이 특성창이 굉장히 편합니다. 어떤 거 수정할 때. 그리고 어떤 객체 정보를 알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으면 닫고 필요할 때 열고 그래야 돼요. 열면 돼요. 그런데 이게 특성창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구름을 딱 누르잖아요. 구름을 누르면 이 구름형 리비전에 대한 정보가 쫙 나와. 그리고 여기서도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선 종류라든지 선의 색깔 이런 거 다 바꿀 수 있거든요. 호길이가 지금 65인데 이걸 갖다 한 30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30하고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구름형 리비전의 구름 반지름 값이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그래서 모양을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구름형 리비전입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객체 선택하고 모양도 이렇게 뭐 늘렸다 줄였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려진 거라도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고요. 특성창이 이제 필요 없으면 이렇게 닫으면 돼요.